안녕하세요. 저는 홀로그램 전문가 전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로봇, 코딩, 인공지능 등 미래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 시립 청소년 직업센터와 미래 교육 캠퍼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대상에 맞는 교육을 준비를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하고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홀로그램 컨텐츠 기획자, 홀로그램 문화예술 공연 기획자, 또 홀로그램 디자이너, 홀로그램 기술 엔지니어 등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서 관련 직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할까, 뭘 하면서 놀까, 그걸 계획하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즐겼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걸 계획하는 일이라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우연히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묻는다면 2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뻔한 답인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작은 작업실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유롭게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게 하고 싶어요. 진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란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역시 공부도 할 텐데요. 꿈이 있다면 더 멋지게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열심히 즐기세요. 모든 걸 즐기다 보면 여러분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그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SF 영화를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공중에 물체를 띄워놓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체를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3D 홀로그램 기술입니다. 이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강의라던가 이게 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마이클 잭슨이나 고 김광석님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싸이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콘서트장에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리고 싸이도 5명이나 되었네요. 이렇게 3D 홀로그램은 2D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꼭 영화라던가 공연 외에도 다양한 가상학습 그리고 가상훈련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3D 키트, 홀로그램 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피라미드 홀로그램 관찰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성한 후에 휴대폰에서 유튜브로 홀로그램 영상을 찾아서 재생을 시키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얹어서 관찰을 하면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키트를 전부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필름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밑판과 그리고 이 기둥이 되는 이 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러지지 않도록 잘 분리해 주세요. 여기서 세게 하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앞뒤로 흔들면서 분리를 해 주세요. 총 8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 판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4개 같이 사용할 건데요. 세게 하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꼭 천천히 앞뒤로 여러 번 반복해서 움직여서 떼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얘는 사용할 거니까 옆에 같이 놔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분리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상을 비출 피라미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필름이 칼선이 다 되어 있어서 이대로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잘 접고 접고 이 아래쪽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이쪽으로 접어 넣고 얘를 이제 마주해서 고정을 시켜 줄 건데요. 이 부분,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꽂아주세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얘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투명 피라미드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둥은 여기 네 곳에 전부 꽂아 줄 건데요. 이 두 개를 홈과 홈끼리 마주하게 엇갈리게 해서 교차시켜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같은 방법으로 총 4개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에 하나씩 꽂아주세요. 끝까지 잘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여기 중간에 틈이 있지 않을 때까지, 틈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끝까지 꼭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네 방향이 모두 전부 잘 끝까지 밀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를 넣을 건데요. 혹시 테이프가 준비된 친구들은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고정이 돼서 더 우리가 홀로그램을 확인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 기둥에 잘 맞춰서 밀어 넣어주세요. 이제 얘를 또 기둥에 꽂아줄 건데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밀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인데요. 사실 이 피라미드 부분만 있어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어둡게 해야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하기 위한 폼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상자 같은 걸 준비해서 상자 안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그램 정말 쉽고 재미있죠?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